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해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부진한 경제 지표가 오히려 호재가 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전거래일 뉴욕 증시는 경기 과열 우려가 완화되면서 이틀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뒤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면서 현재 양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장 초반 3173선까지 올라갔다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다시 한번 3150선이 무너졌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고 있고 특히 외국인은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현재 2천억 원 이상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고 있고 개인이 홀로 매수하면서 현재는 약보합권도 다시 한번 돌아섰고요. 0.08% 하락한 965선에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런 가운데 종목들 중에서는 여행, 항공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대한항공부터 모두투어와 하나투어 등 여행사들도 일제히 오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 개별 이슈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는 삼성출판사나 캐리소프트 같은 캐릭터, 이 엔젤산업 관련주들의 급등 그림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월요일 오전장 지수가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개인 홀로 시장을 어느 정도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 그리고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을 하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괜찮을지, 매수가가 괜찮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이렇게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무료 시황 정보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이 QR코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이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 또는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들어와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월요일 오늘 시장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다시 한번 3140선 초반대까지 더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지난주 미국 증시 좋았잖아요. 네. 좋았는데 이제 오늘은 아침에 또 안 좋은 뉴스 겹쳐지면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미국 때문에 올랐다가도 바로 이제 하락으로 좀 전환이 좀 되었습니다. 이슈는 이제 일본에서 나왔는데 일본의 이제 도매 지표, 이제 도매가 지표가 또 이제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되게 이제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제 이런 이슈가 나오니까 오늘 또 이제 환율도 올라가면서 외국인들 매도 좀 이어지고 뭐 장이 또 오늘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렸겠지만 인플레이션 이런 이슈보다는 지금의 환율 측면에서 달러가 지금 계속 강해지고 기축통화가 강해지고 신흥국통화가 좀 약해지고 있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멈추기 전까지는 시장이 계속 좀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이 사주더라도 외국인이 좀 사주는 것이 좀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좀 보이고요. 이 인플레이션이 이제 지난주 이제 미국 증시가 좋았던 인플레이션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좋았던 이유는
이번에 인플레이션 이슈가 나왔던 것은 최근에 워낙 물가 상승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기저효과이지만 반대로 지금 물가 지표가 갑작스럽게 더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 기저효과 때문에 또 인플레이션이 좀 낮게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같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번에 공급이 부족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니 수요가 엄청 높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수요 정상화 측면에서 지금은 뭐 오히려 건강하게 볼 수 있다 이런 측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관련 이슈도 사실 뭐 뉴스 하나 보고서는 시장 흐름 파악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뭐 이런 높게 나온다 낮게 나온다 이렇게 판단하는 시장보다는 환율 측면에서 이제 달러 지수가 좀 올라간다 싶으시면 좀 안 좋은 좀 장세를 좀 파악하면 좋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오늘 좋고 내일 안 좋고 이제 이런 것을 따지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는 이제 지금 신흥국 시장이 조금 조정장에 들어가지만은 선진국도 지금 좀 올라가고 있고 선진국도 좀 올라가는 반등하는 추세에서 그 뒤에 좀 신흥국도 좀 다시 좀 들어올 수 있으면은 시장 다시 한번 3,200, 300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시장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추세가 지금 뭐 꺾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뭐 인도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오늘 산업 생산 나왔는데 그냥 그저 그렇게 나왔습니다. 중국 쪽에서의 좀 움직임이 이제 앞으로 신흥국가의 좀 통화 가치 이런 것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나라 내부의 이런 변수보다는 뭐 중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아시아 전체적인 흐름, 또 대만 증시의 반등이 좀 필요한 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달러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4월 일본의 기업 물가가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는 소식이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이게 6년 7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장 초반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인플레이션 이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좀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는 한 시장에 좀 부진이 이어질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현재 좀 신흥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직 추세가 꺾인 것은 아니고 다시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원달러 환율의 동향은 계속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까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영 전문가님 분석도 들어볼까요? 일단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술적으로도 지켜줄 자리를 지금 지켜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코스피는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올해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박스권 상하단 아직 깨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 한번 보시면 중요한 구간에서 이제 지지해주고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 지금 심리적으로 많이 밀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시장 죽었나?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아직 그런 자리들은 아니다. 개별주들 중에서는 좀 늘어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 말씀드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전통적인 경제 분석이 지금 통하는 시장이 아니에요. 통상 이제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면은,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를 이미 감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들어오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오히려 우상향을 하는 게 기본적인 시장의 기조인데 워낙에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까지 전통적인 견해하고는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인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내 심리가 흔들리지 않은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주말에 이제 그런 이제 증권 방송을 제가 보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일 텐데 어떤 종목이 이제 예를 들어서 반원이었어요. 근데 그 종목이 한두 달 사이에 한 14,000, 15,000원까지 한 50% 정도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말씀 하시냐면은 아직 이 종목이 옛날에 대비해서 지난달에 대비해서 50%도 올라왔지만 아직도 뭐 PER이나 PBR 측면에 저평가다. 아직 저평가 국면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추천하는 걸 보면서 그러면 PBR이나 PER은 지금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사실 순서대로만 돌려봐도 저평가 종목들 나오거든요. 올라간 다음에 저평가 종목을 올라간 다음에 지금도 저평가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만약 저평가 종목들을 원하시는 분들이면은 지금도 저평가 국면에 있는 종목 중에서 아직 추세나 실적들이 살아있는 종목들을 골라보시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시장에서 이제 자꾸 어떤 이제 매체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눈을 지금 현혹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평가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까지 저평가나 종목들은 저평가인 이유가 있고 많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중요한 건 이 종목이 저평가나 실적이 좋냐 이런 것보다는 주가가 올라가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흐름을 타고 있는 상태에서 아주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많은 종목들 위주로 손을 대보시면 좋겠다. 시장은 아직도 말씀드렸던
지금 이제 뭐 코스피 60일선도 안 깬 상황이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코스닥도 120일선까지도 아직 이격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지수가 부러졌다고 할 정도 상황도 아니고 개별주 중에서 아직도 못 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개별주 위주로 선별을 좀 해보시면은 괜찮은 시장이 될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이제 PER나 PBR 측면에서 저평가더라도 단기적으로 올라온 종목이 있으면은 그 종목은 관심 종목만 넣어보시고 아직 뭐 많이 올라왔지만 올라갈 게 더 많습니다라는 측면보다는 올라온 다음에 조정을 주는 구간들 여러분 노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호가라든지 뉴스라는 거에 너무 이제 눈을 뺏겨가지고 당장 올라갈 종목, 당장 올라가고 있는 것들에 손을 뻗는 경우들이 있는데 단기에 올라왔으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하더라도 조정은 한 번 주고 갈 가능성이 높다 해서 눌림목 매매들이 지금 주요한 시장이니까 그런 것들도 참조해서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너무 흔들리지 말라는 조언과 함께 좀 실적이 뒷받침된 저평가된 종목들 잘 찾아보라는 의견을 드렸고요.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코스피 60일선, 코스닥 120일선 지지 라인 아직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오늘 두 분이 드린 분석과 조언 잘 참고해 보셔서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리니까요. 샵 3772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네이버 TV와 또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오픈 채팅방에서는 무료 주식 정보들, 시황 정보들도 얻으실 수 있고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자유롭게 소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이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골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픽해오신 종목들 퀴즈도 풀고 매매 전략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가기가 있는데요. 자, 눌러보시면 총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고 그중에서 네 번째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그날짜 골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오늘자 게시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6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드리는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을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과 함께 재밌는 사연이라던가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퀴즈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번 종목입니다. N으로 시작하고요. 글자 수가 총 9글자 맞나요? 9글자입니다. 오늘 굉장히 좀 퀴즈가 어려워서 여러분 힌트를 잘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생각 못했는데 9글자네요. 네, 네, 몰랐어요.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네. 일단 오늘 종목 사실 오히려 길만 그러니까 이게 저희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히려 글씨가 4글자, 5글자 이게 더 어렵지 아싸리 또 길면은 사실 오타만 주의하시면 종목 찾는 건 굉장히 좀 쉬우시고요. 일단 오늘 종목은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5,000원대 좀 거래가 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테마를 본다 그러면 자동차인데, 특히 그 중에서는 이 현대차 그룹의 이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이니까 혹시 차고 없으시길 바라시고, 뭐 현대에서 나오는 이제 뭐 아이오닉이나 그 다음에 이제 기아에서 나오는 이제 전기차량도 마찬가지로
원래 이 회사에서는 뭐 전기차 관련된 뭐 일은 하진 않았었지만은 최근에 뭐 전기차 관련된 뭔가 모듈 이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사업을 좀 진출하면서 이제 관련된 테마도 받았었고요. 또 이 회사는 이제 이 회사 말고도 자회사를 통해서 뭐 반도체 클린룸, 그러니까 원방테크죠. 이제 원방테크를 통해서 클린룸이나 아니면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19 때 그 음압병실 관련된 테마도 받았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혹시나 매매해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일단 오늘은 이름만 길지 사실 이름이 길면 검색하기 쉬우시니까 오타만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N으로 시작하는 종목은 그 게임즈밖에 생각이 안 났는데 자, 이 종목은 일단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관련주라고 하고 음압병실 관련주로도 한번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라고 합니다. 저 오늘 제가 이 종목 보고 전문가님 힌트 어떻게 주실 거냐고 제가 걱정을 했었거든요. 생각하셨나요, 그동안? 이거 종목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 찾아보신 분들은 이건 힌트를 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름이 워낙에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타도 많이 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전부 다 영어를 한글로 풀어 쓴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타가 어마어마하게 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은 정답을 포기하시고 사연을 보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일단 이제 국내 1위 차량용 헤드라이너 부품 전문 업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완성차 종목들이 먼저 좀 움직인 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주들 좀 움직일 수 있는 자리들은 있고 지금 시장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시황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종목들은 이미 시세가 나온 종목들이에요. 시세가 나오지 않고 되게 생소한 종목이지만 실적 괜찮고 모멘텀 있는 종목들이 아직도 시장에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대단히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종목일 거고 핵심 고객사인 현대차 그룹 외에도 폭스바겐에도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네. 정말 어렵기 때문에 네. 일단은 앞에 이제 글자들을 좀 말씀드리면은 네. 앞에 이제 스펠링 영어 스펠링 세 개를 한글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에이. 하나는 이미 나와 있죠. 세 개 네. 중에 하나는 나와 있고 아마 두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는 두 글자 세 글자입니다. 네? 두 글자짜리가 두 번째 스펠링, 세 글자짜리가 세 번째 스펠링이 나와 있으니까 너무 헷갈려요. 너무 어려운 종목이에요. 제가 왜 이런 종목을 가져갔는가 네. 좀 후회가 들고 있는데 네. 이제 영어를 풀어주셔야 된다, 한글로. N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글자는 우리가 그 앵커님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자면은 네. 음악의 아버지가 누군가? 바흐. 그렇죠. 바흐를 거기에 스펠링을 영어로 풀어주시면 된다. 실제로 바흐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BACH를 쓰는데 하지만 그냥 보이는 대로 우리가 바흐라는 그 한글을 이니셜을 영어로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 세 글자는 한국을 나타내는 영어 이름을 써주시면 되니까 충분히 맞추시기는 힌트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검색해보시면 네. 나오는 종목 오늘 N으로 시작하는 아홉 글자 무려 아홉 글자의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자막이 꽉 찼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요. 저 바깥 다식하십니다. 음악 쪽에도 일가견이 있으신가요? 저 옛날에 피아노 좀 치던 남자입니다. 여러분은 진짜요? 콩쿨 대회 나가서 금사까지는 타본 적이 있습니다. 우와 진짜요? 아, 그럼요. 몰랐어. 처음 알았어요. 오늘 항상 또... 제가 말씀드렸죠. 반전 있는 남자거든요. 그럼 또 이제 클래식의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오늘 힌트를 주셨는데 일단 여기까지 1차 힌트를 여기까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바흐 음악의 아버지 바흐 맞나요? 바흐죠. 네, 바흐의 그 스펠링을 잘 한글로 풀어서 넣어주시면 되고 뒤에 세 글자는 한국을 영어로 바꾸면 이 글자가 된다고 하니까 이 아홉 글자를 여러분 잘 열심히 채워서 적어주시고요.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답을 모르시더라도 여러 가지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사연 있으신 분들 이렇게 문자를 적어주셔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힌트 먼저 들어봤고요. 2차 힌트는 잠시 뒤에 들을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자, 이제는 문자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09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미소가 아름다우신 앵커님 안녕하세요. 상담 받기 위해 월요일을 기다렸어요. MBT 매수가 28,000원, 비중 25%입니다. 자, 오늘도 내려가고 있네요. 상승 여력이 있는지요?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또 감사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MBT 지난주부터 계속 하락세 나오고 있고 오늘도 3%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23,000원 선 부근인데 반등 가능성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들께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새로 이제 시장에 들어온 종목들은 웬만하면 좀 이제 피해 주시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올해 1월에 상장된 종목이고 왜 이제 자꾸 이제 새로 들어온 종목들을 피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매매할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어떤 종목의 추세 매매를 하시든지 변동성 매매를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변동성 매매는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단타죠.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거래량이 많이 실리고 당일날 많은 움직임이 필요한 종목들을 하게 됩니다. 당일날 이제 많이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신규 종목들이기 때문에 신규 종목들에서 소위 말하는 변동성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놀 수 있는 구간들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초보 투자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거는 손절을 못 하시는 게 어려운 거예요. 변동성 매매는 특히 손절이 필수인데 그렇지 못하고 물려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도 좀 여러분들 고민해보셔야 돼요. 되셨으면 좋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을 하고 있는 회사고 캐시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제공해준 그런 회사인데 일단 상장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추세가 나오지 않은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특히 아까 실적도 작년 실적이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적자전환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현재 중요한 자리를 지켜주는 이제 한 번은 내려왔다가 가야 될 거예요. 아마 2만 원대에서 한번 이제 지지 여부를 테스트한 자리가 될 텐데 오늘 구간 같은 경우도 뭐 시장도 안 좋긴 하지만은 금요일도 사실 시장이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대로 된 상승을 못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현 구간에서 일단 2만 1천 원에서 2만 원대까지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2만 8천 원 있으니까 만약에 2만 뭐 5천 원 정도 샀으면 제가 손절을 하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그러기에는 조금 이제 이미 손실을 보셨기 때문에 아마 손절을 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한 2만 원에서 2만 3천, 2만 원 정도에서 지지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그 구간이 한번 지지가 돼준다면은 반등을 찍고 다시 올라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2만 원까지만 잡으시고 이 구간이 깨진다면은 정리를 하시고 깨지지 않는다면 다시 단기 기술적으로도 반등을 줄 수 있는 구간 남아있다. 대신 옆으로 많이 누워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문제는 2만 원을 안 깨고 옆으로 누워서 지리멸하게 시간을 끌려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들은 조금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손절가 2만 원으로 잡아보시고요. 이탈 여부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이탈이 되지 않으면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14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기술 매수가 66,740원 비중 5%인데요. 많이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상담 꼭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입니다. 자, 이 종목도 작년 말에 이제 상장이 돼서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인데 59,600원 현재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매수가가 최근에 매수가가 좀 높으신 것 같아요. 이분은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마찬가지로 신규 상장 종목인데 일단 2차전지 관련 이슈로 이제 뭐 예전에 장이 좋았을 때는 올라갔지만은 요즘에 이제 2차전지 업종들이 조금 빠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하나기술도 마찬가지로 좀 맥이 없는 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긍정적인 점부터 말씀드리면은 상승할 때는 거래가 꽤 나오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하락할 때는 딱히 특별한 특이점이 없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뭐 거래만 좀 나와준다만은 하면은 충분히 좀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언제 나올지 모르고 지금 이제 매물대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부분들도 조금씩 자세히 이탈이 좀 되고 있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나중에 빠졌을 때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해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여기서 그냥 손절을 하고 다른 오히려 더 싸게 잡아서 수익을 내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을 잡아서 수익을 내든지 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앞에 이 매물대들을 한번 다시 한번 보면은 앞서서 한 4만 5천 원 내외, 4만 5천 원에서 5만 원 내외 때 한번 이제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6만 원대 한번 있고, 앞서서 7만 원대 한번 있었는데, 이 사실 7만 원대가 아니고 6만 7천 원이거든요. 이거 보시면 시청자님 매수가 이제 그 자리예요. 사실은 이제 위에 샀던 분이 시청자님 매수가에는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 가격이었고, 지금은 이 자리 이탈하게 되면은 사실 손절 한번 해야지 되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손절가를 이탈한 것은 아니고, 매수가가 조금 애매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생은 좀 되겠지만은 일단은 좀 긍정적인 부분 생각해 가면서 조금씩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매수가까지 뭐 완연하게 회복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6만 5천 원 정도 회복이 되면은 일단은 조금이라도 좀 정리를 좀 해보시고 혹시나 만약에 좀 빠져서 5만 원까지 만약에 내려왔는데 내가 대응을 못했다라고 하시면은 일단 추가 매수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는데 그건 그때 다시 판단을 해봐야 되니까 그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손절가가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하려는 의견을 드렸고요. 6만 5천 원까지 반등 나왔을 때 비중을 축소해 주시고 만약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추가 매수 가능한 구간도 있다고 하니까요. 다음에 또 질문 있으시면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25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제철 매수가 6만 2,900원, 비중 40%입니다. 고점을 잡아서 걱정입니다. 어찌해야 되는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챙겨보고 도움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까지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철강주들이 지난주에는 내내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분 현대제철이 고점이 6만 3,000원인데 6만 2,9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좀 걱정 크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시황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지금도 이제 만약에 이 종목이 저평가 구간입니까 아니면 이제 거품이 낀 그 전평가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PBR이 지금 0.4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총상가치도 안 되는 종목입니다. 지수로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은 저평가 구간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돈 벌려고 하거든요. 돈 벌려고 하는 거고 단기적으로 만약 올라온 종목들이면 아무리 그게 이제 퍼가 났든지 PBR이 났든지 이런 것들을 떠나서 조정을 줄 수밖에 없는 구간들이 남아있으니까 그만큼 매수 타점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철강주도 사실 안 올라온 게 아니라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실제로 건설 현장에 철근이 없어가지고 건설 공기가 좀 늦어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철강 종목들 앞으로도 이제 조금 더 올라갈 상승 모멘텀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저평가 종목들을 잡는 게 아니고 올라간 다음에 눈에 보일 때 한참 또 그런 뉴스 나올 때 잡거든요. 그러니까 고점에 들어가실 거예요. 항상 고점에 들어간 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고점에 사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지만은 고점에 들어간 게 내 의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 의사가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호도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항상 봤을 때 사방이 여러분들 적입니다.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하시면 좋겠고 일단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게 가격대가 전에 이제 한 61선대 21선 눌림목 주는 요런 자리 한 4만 5천 원대 들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도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가격대에 따라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4만 원대 중반 정도에 사신 분들은 지금도 들어가시는 게 맞는데 6만 2,900원에 사신 분은 지금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 종목이 오늘도 21선까지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만약에 장 후반까지 회복을 못 해주면은 일단 61선까지 내려왔다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평가 종목이고 앞으로도 모멘텀이 남아있고 상승 여력이 있는 건 맞지만 주가적으로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눌렸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지금 비중이 적은 것도 아니고 40%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내려와가지고 한 5만 원 언덕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정말 사고 싶을 거거든요. 많이 내려왔으니까. 근데 그때 현금 여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잘 좋은 자리에서 잡으신 분들은 가져가시되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지금 정리하셨다가 나중에 내려오면서 사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항상 드린 말씀인데 좋은 가격대에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이 추세를 볼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남들 다 보는 뉴스 보고 이제서야 철강 가격이 올라갔다는 뉴스 맨날 나오니까 그리고 종목 움직이는 거 다 보고 그제서야 들어가면 추세를 볼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리하셨다가 다시 한번 뉴스가 좀 뜸해지고 눌림목이 나왔을 때 들어가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가 좀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 좀 매도를 하시고 아래에서 다시 매수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914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DB하이텍 매수가 58,770원, 비중 10%입니다. 제가 좀 비싸게 산 것 같은데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앞으로 이 종목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DB하이텍 실적도 잘 나오고 전망도 좋은데 이틀 연속 좀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5% 넘게 빠지고 있는데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아마 증설을 지금 하니 많이 이제 이런 뉴스 때문에 지금 제대로 못 정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공매도도 포함을 해서 이제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증설 관련된 문제가 지금 뭐냐면은 이제 DB하이텍이 그 반도체 파운드리에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다음으로 가는 이제 회사인데 이 8인치짜리, 이 8인치짜리가 주력 모델인데 이제 이번에 SK하이닉스에서 거기에 공장 증설을 했죠. 그러면은 DB하이텍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파일을 좀 뺏겨버리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DB하이텍도 최근에 계속 그 증설을 고민했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근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뭐
결정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불확실한 상황이 이 공매도를 더 부추기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봐도 낙폭이 조금 과한 측면이 있어요. 과한 측면이 있는데 지금 떨어지는 칼날을 함부로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추가 매수로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뭐 가지고 있는 정도로만 좀 가지고 있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추가 매수로는 나중에 바닥이 잡히는 거 보고 들어가셔도 안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한 뉴스가 있고 나중에 디바이텍에서 증설 관련해서 증설을 하던 간에 안 하던 간에 뭔가 이 포장지가 벗겨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뭔가 한달 한다라고 확실하게 정해지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뭐 증설을 할지 안 할지 고민하지 마시고 뭔가 뉴스가 나왔다 그러면 그 뒤에 바닥 잡히는 거 확인하고 그때 추가 매수 안 늦겠다. 그리고 지금은 가지고 있어도 되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뉴스를 좀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설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있게 되면서 공매도의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가가 어디까지 하락할지도 아직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지금 기준 그대로 보유하자는 의견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종목 상담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오늘 고수의 픽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N으로 시작하는 총 9가지 글자의 종목, 굉장히 긴 종목인데 자, 다음 2차 힌트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정리차 관련주입니다. 정리차 네. 관련주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많이 못 보셨을 만한 종목입니다. 좀 이슬림이 되게 생소할 수 있는 종목이고 일단 이제 국내 1위 헤드라이너 부품 전문업체, 자동차 부품업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고 네. 아까 이제 저희 이르먼트 뭐 박으라고 드리기도 했지만은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펠링 3개가 들어갑니다. 스펠링 3개가 6글자를 잡아먹는 종목입니다. 일단 하나는 드렸고요. N은 드렸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글자는 우리가 이제 그 승리를 나타내는 알파벳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치 흔히 말할 때 이제 사진을 찍을 때도 꼭 이제 이거를 하면서 찍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 아실 수 있는 두 번째 글자는 뭐 어렵지 않으실 테고 세 번째 이제 그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글자를 나타내는 하나의 이제 스펠링이 이제 여러분들께 자주 이제 보시는 종목, 힌트를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오랜만에 이제 네이버 찬스를 한번 써보면은, 그쵸. 이제 힌트가 떨어질 만큼 떨어졌죠. 이제 가수 이름 이제 하기도 이제 지겹고 네. 하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글자를 나타내는 한 글자의 스펠링입니다. 네. 영어 알파벳은 여덟 번째 자고요. 프랑스어로 아시, 독일어로 하라 발음되는 수소의 원소기어이며, 네? 그만하지. 땡땡땡 본부는, 범은 수소폭탄을 뜻한다. 전기에서는 유도계수를 나타내는 그러한 스펠링 하나. 네 번째, 다섯 번째, 네. 여섯 번째에 들어가는 수소를 나타내는 스펠링 하나를 넣어주시고 마지막 세 글자는 한국어를 나타내는 한국어 영어를 나타내는 글자를 써주시면 되니까 오늘 정말 너무 쉽습니다. 힌트를 거의 뭐 다 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뭐 제가 봤을 때는 알 수 있는 그렇죠. 왼손으로 써도 쓰고도 남을 수 있는 쉬운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이버 찬스 일주일에 한 번만 쓰라고 하셨더니 월요일에 바로 써버리시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 수요일 쉬거든요. 아 맞네. 그러시구나. 뒤에 내용은 뭐 안 들으셔도 될 것 같고 알파벳 여덟 번째 글자라고 했나요? 지금 빨리 알파벳 송을 불러보세요, 여러분. 자, 이게 처음에 N 하나 드렸고 뒤에 두 번째 글자는 사진 찍을 때 이거 그렇죠. 하는 거 그거 하고 세 번째가 그거라고 합니다. 네, 알파벳 여덟 가지 글자 그리고 마지막에 한국을 영어로 이제 영작을 해주시면 아홉 가지 글자가 딱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퍼즐 맞추듯이 잘 설정을 해주셔서 정답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품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차 힌트 들어봤고 다시 한번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48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안녕하세요. 정말 답답해서 보내봅니다. 지인 소개로 뷰노 매수가 26,450원, 비중 54% 정도인데요. 계속 내려가기만 합니다.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까요? 라는 문자인데 계속 정말 상장 이후에 하락을 쭉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050원인데 손절을 고민해 봐야 될까요? 네, 같은 아까 하나기술이랑 똑같은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인데 다른 점은 N은 오른 적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아까 하나기술은 조금씩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는 흐름에서 이제 상담이 들어온 거고 오늘 뷰노는 이게 상장한 날이거든요. 상장한 날부터 계속 이제 하락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지인분이 이제 어떤 그 관점으로 추천을 해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회사 자체는 좋을 수 있어요. 회사 좋은 회사니까 상장을 했겠죠. 좋은 회사니까 상장을 했지만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었을 때 그만큼 이제 인기도 부족했고 뭐 가격이라는 게 뭐 평가, 고평가다, 저평가다라는 게 있지만은 결국은 가격이다라는 건 사람들이 막 원해야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인기가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뷰노는 인기도 지금 없고 저가를 좀 계속 갱신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종목은 반등 나올 때마다 계속 비중을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추가 매수를 함부로 노려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뷰노 지금 보시면은 가격이 여기 한 24,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28,000원까지 올라왔고 다시 22,000원까지 떨어졌다가 또 한 25,0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 지금 빠졌잖아요. 그럼 다음에는 22,000원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비중을 좀 줄이시고 그 다음에 또 빠지는 것을 딱 보고서는 전저점 이탈하게 되면은 또 나올 때마다 조금씩 정리를 하고 이런 게 필요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또 반등이 나와가지고 24,000원까지 회복하는데 성공했으면은 또 24,000원도 비중 줄여주셔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냥 올라갈 때마다 계속 팔아서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손절은 손절이지만은 떨어지는 와중에 한 번에 다 던지게 되면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비중이 54% 들어가는데 여기서 20% 손절하게 되면은 나중에 40% 50% 50% 수익률을 내셔야 되세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일단은 올라올 때마다 계속 조금씩 정리를 하시고 혹시나 매수가가 회복이 되면은 주저하지 말고 바로 정리하시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 나올 때마다 비중 계속 줄여주시고요. 매수가까지 올라오게 되면 전량 매도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459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빛소프트 매수가 7,400원, 비중 20%입니다. 너무너무 큰 손실 중인데 대응 및 전망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 종목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는 계속 또 매물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5,310원인데 이분은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메타버스 뉴스가 최근에 안 나오죠. 네. 최근에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 뉴스가 항상 그렇습니다. 한참 뉴스 나오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뉴스들이 싹 사그러집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슬금슬금 빠집니다. 한참 이제 그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어떤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참 핫할 때는 다 좋은 종목처럼 보이고 눈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사고 싶어서 산 게 아니고 이거를 누군가 소개를 해주고 너무 핫한 뉴스가 있고 이게 이제 앞으로 이런 시장의 크기가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꾸 눈이 가고 현혹된 걸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는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차트 한번 보시면 거의 고점에 물리신 상황이에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VR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특히 메타버스 관련돼서 이제 많이 이제 모멘텀을 받는 종목인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거의 뭐 위에서 지금 여기가 매수가거든요. 여기가 매수가기 때문에 지금 맞으신 것도 너무 많아졌고 손절하기도 이제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이 살려면은 전에 이제 첫 상한가였던 종가 한 5,000원에서 4,900원 정도 이 정도 자리 정도에서는 한 번 정도 지지가 나올 구간이 있거든요. 120선 인근과 종가 인근에서 한번 요 구간이 깨지면은 사실 거의 뭐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구간이 깨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구간에서 한번 기술적 반등이라도 주면은 6,000원대 인근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힘없이 그냥 밀려 내려버리면은 이미 큰 소장님들이 손을 다 털어버렸다는 얘기거든요. 조금 남은 물량이 있으면 한 번이라도 말아 올렸다가 다시 갈 수 있는데 여기서 한 5,000원, 4,900원 구간도 너무 쉽게 깨져버린다 그러면은 정말 다 털어버린 거기 때문에 만약에 반등을 주더라도 한참 누웠다 가야 돼요. 그래서 4,900원이 깨지면은 정말 이제 아쉽더라도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고민을 해보실 게 빠른 수익들, 뉴스가 핫한 종목들 이런 거 하시다가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씀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 그 머릿속에는 하이 리턴밖에 없습니다. 하이 리스크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반드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뉴스가 많이 나오고 핫해서 샀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의지가 아닐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낚시질을 당한 걸 수도 있다는 것들 좀 매매하실 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손절가 4,900원으로 잡아드렸으니까요. 주가 흐름 잘 보면서 대응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742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신바이오 매수가 8,150원, 비중 10%입니다. 매수 후에 계속 내려가는데 매수가까지 오긴 할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라는 문자인데 최근에 백신 위탁 생산 관련해서 많이 오르고 있는데 매수 후에 계속 내려간다고 하는 거 보니까 오늘 매수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제 생각도 오늘 사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일단은 오늘 산 입장에서 일단 오늘 아침에 시작한 가격이 있죠. 오늘 아침에 시작한 가격이 한 7,460원인데요. 거기를 손절가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매수가까지 이거 오늘 아침에 들어갔을 때 뭔가 최근에 좋았고 오늘 아침에 반짝 뜨니까 거기에 단기 수익 내시려고 이제 들어가셨는데 그러면 단기에 수익 남은 챙기시려고 하는 거지만 빠지고 매수가까지 오는 거 기다리려고 사신 건 아니잖아요. 이거 단기 투자로 사신 거고 단기에 수익 났을 때 오늘 고가 돌파는 사실 뭐 아까 1차 VI는 뭐 걸렸었겠지만은 2차 VI 가격 오면은 뭐 당연히 주저없이 바로 파셔야 되시는 거고 오늘 시가 이탈한다 또는 하락 VI가 걸린다라고 보이면은 곧바로 매도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이게 일신바이오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요. 지금 시청자님이 오늘 아침에 단기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일신바이오를 예전에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냥 오늘 7,200원 이탈하는지 7,000원대 지켜주는지만 체크하면 되거든요. 이게 매수가의 차이예요. 오늘 들어가신 분이 잘못됐다고 한 건 아니에요. 물론 떴으니까 고점 뚫었으니까 더 갈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그 뒤에 대응이 제일 중요한 상황이고 매수가까지 올까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손절가는 시가 잡으셔야 되시고 목표가는 2차 VI 가격 정도 오늘 2차 VI 가격이 9,020원이니까요. 한 8,900원 정도 목표가 보시고요. 손절가는 시가엔 7,400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가가 이탈되면 좀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손절가 7,400원 그리고 목표가는 8,9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8147번님 문자 한 문자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매수가 32,000원 비중 20%인데 계속 빠지네요.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자, 한화 어제와 또 전거래일과 오늘 또 하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올해 뭐 1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6%나 증가한 실적도 괜찮게 나와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지금 뭐 계속 빠졌다고 할 만큼 빠지진 않았습니다. 지금 다 한 이틀 빠진 거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중요한 이제 구간 한 120선 임금만 지지해주면은 다시 한 반등 줄 수 있으니까 3만 원에서 한 29,000원까지 한 29,00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 요 구간 한 이틀 빠졌습니다. 이틀 빠진 그 구간에서 눌림목 주고 다시 한번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고 실적도 괜찮고 흐름은 아직도 타고 있으니까 보유하시고 손절가 29,000원만 지키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보유하시고요. 손절가 29,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상담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고수의 픽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정답 MVH 코리아입니다. 네. 종목 이름이 좀 길어서 여러분들 뭐 오타가 아마 오늘 향연을 벌일 것 같은데 오늘도 매수가 이제 시초가 잡았습니다. 4,945원 잡아왔고 목표가 6,300원, 손절가 4,500원 잡고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은 종목. 한번 급등했다가 지금 눌림목을 좀 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 항상 말씀해 눌림목이 들어가시는 건지 슈팅 나올 때 이런 데 들어가시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나중에 되면은 여기 계셨던 분들 한 6,500원대 계시는 분들 지금 구조대 기다리는 분 많으실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가격에 사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도 아우러 드리도록 하고 오늘 종목 MVH 코리아였습니다. 네, 오늘 정답 9글자 NVH 코리아였습니다. 매매 전략 잘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예상외로 오타가 많이 안 났어요. 다들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셨는데 자 6204번님께서 문자 보내주신 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방송 칭찬이 많이 왔어요. 방송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환상의 콤비이십니다. 나날이 멋져지십니다. 두 분 앵커님도 너무 잘하세요. 이렇게 칭찬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나날이 멋져지신다고 하네요. 두 분 환상의 콤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상 콤비 아니신가요? 눈에 익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익숙해지는 거. 오랫동안 했으니까 아무래도 축도 잘 맞고 또 여러분들 재밌는 방송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상의 콤비 인정하시나요? 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영어로 뭐 소울리스라고 하죠. 하나도 없어. 마이너스였어. 네. 넘어갈게요. 자, 459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는 자, MVH 코리아 흔들림 없는 조용한 방송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자, 이렇게 장이 흔들려도 저희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꼭 굳건하게 잡아준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기준을 갖추고 매매하시는 건 참 중요합니다. 조금 이제 아까도 아까 이제 그런 문자도 있었는데 한 1, 2% 한 이틀만 빠져도 계속 쭉쭉 빠진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가 너무 많이 빠졌을 때 아예 포기해 버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이제 본인의 매매 기준이 없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준을 잡고 매매하시고 그 기준을 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과 함께 수익 잘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196번님께서는 오늘은 세 분 모두 우유빛깔 피부이시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오늘 우유빛깔 피부 주말에 잘 쉬고 오셨나요? 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 그래서 우유빛깔 피부가 됐나? 저는 주말에 한 13시간, 15시간씩 잡니다. 좋습니다. 평일에 피곤을 주말에 몰아자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월요일이 가장 뽀송뽀송해지죠. 오늘 뽀송뽀송한 피부로. 자, 그리고 다음에 6395번님 오늘 또 비가 오니까 비 오는 월요일 정구지나 비 오다가 이 뭔가 했는데 지짐이죠, 지짐이. 지짐이를 해 먹어야겠다. 부침입니다, 부침. 그렇죠, 지짐이. 지짐임 아니에요? 부추입니다. 아니, 정구지가 부추고 예. 뒤에 지짐. 아, 지짐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추 지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비가 오니까 부추전을 네. 드시겠다는 말씀이 아닌가. 되게 차분하게 가라앉으셨네요. 오늘 비가 와서 그런가. 네, 음식 얘기도 반응하지 않은 게 좀 아쉽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문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다섯 분을 뽑아서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릴 예정인데요. 방송이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잘 받아주셔서 상품 수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우리 양시장은 1,500개가 넘어가는 상승 종목으로 장을 열었습니다. 현재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훨씬 많은데요. FOMC나 한미정상회담 등 빅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은 다소 관망세가 짙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낙폭을 키웁니다. 0.5%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3,136선 오늘장의 저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도 0.2% 내림세입니다. 963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피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공격이 언제쯤 끝날까요? 부진한 장의 원인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5거래일째 강력한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도 3천억 원이 넘어가는 매도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기관도 3거래일 만에 강한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700억 매도하고 있고요. 반면 개인은 장 분위기에 상관없이 최근 강한 매수 주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5,700억 원이 넘어가는 강한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확인해 볼게요. 네, 거래소와 흐름은 비슷한데 개인은 전거래일의 매도 물량을 그대로 되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1,400억 원의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고요. 외국인 1,100억 원 팔고 있습니다. 기관은 현재 관망합니다. 물량을 축소하면서 197억 원의 매도 우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장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네, 코로나 백신 접종에 따른 수혜주들의 흐름이 오늘 상당히 좋습니다. 미국에서 노마스크 기류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와 월마트 그리고 디즈니는요, 질병통제 예방센터 지침에 따라서 마스크를 꼭 쓰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항공주 등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관련주들이 활기를 띄었는데요. 국내에서도 항공과 여행 등 그동안 코로나 피해를 직격탄으로 맞았던 종목들의 시세가 오늘 상당히 좋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강한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된다는 게 이번 테마의 특징인데요. 특히 한진칼은 기관이 8거래일째 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항공주 중에서 시세가 제일 좋고요. 8%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65,1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두투어도 기관이 12거래일째 담아가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5.7% 오르면서 25,85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다음 테마 보겠습니다. 네, 대선이 1년 정도 남았는데 시장은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오늘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재명 지사를 누르고 다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양강 구도를 유지하면서 아슬아슬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데 관련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리건은 새로 윤석열 관련주로 편입이 됐습니다. 하견으로 묶인 종목이고요. 장 초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유지가 되면서 1,545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밑에 카스와 오리엔트 정보
종목은 이재명 관련주입니다. 카스는 여전히 시세가 좋습니다. 신고가 나왔고요. 오늘 4,200원이 신고가입니다. 오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모두 강하게 실리고 있고 현재 3,93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PM 풍년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관련주로 묶였는데 야당에서 차기 대권 주자로 언급되면서 오늘 장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9%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8,64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테마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유아동 관련주들 특정한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이 글로벌 콘텐츠 기업이죠. 이 스마트 스터디가 니켈로디언과 공동 제작한 베이비 샤크 빅쇼를 전 세계로 확대 방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모멘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중국에서 출산율에 비상이 걸렸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60년 만에 최저 기록을 세우면서 이 산하 제한에 대한 규제가 풀릴 것이란 기대감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캐리소프트 이에 따라 오늘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세 좋고요. 16%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22,7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모멘텀을 안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출판사는요, 이 스마트 스터디 지분 18%를 보유한 회사입니다. 여전히 8%의 견주한 오름세가 포착이 되면서 현재 45,05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든 테마 전해드렸고요. 지금까지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의 낙폭 확대가 되면서 현재 3,130선 중반대에서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